이동준 씨 매니저 여길스입니다. 저는 한때 발라드 가수로 활동했었습니다. 열심히 배우고 노래했지만 유명해진다는 건 하늘의 별처럼 너무 먼 얘기였어요. 8년 전 생활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마저도 실패로 돌아가서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을 정도로 힘든 날들을 보낼 때 기적처럼, 운명처럼 이동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. TV에서만 보던. 네. 당시 배우에서 가수로 전향하셔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에 깜짝 놀라서 저도 그 모습에 너무 반해서 매니저를 자청을 하게 됐고요. 아, 예. 가수 생활을 했었으니까 선생님 무대를 또 모니터해드리고 조언해드리면 선생님은 한참 어린 제 이야기를 꼼꼼히 경청해주셨습니다. 내가 살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? 가슴이 뜨거웠습니다. 네. 그리고 선생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했습니다. 저는 진짜 선생님의 가족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와. 하지만 선생님의 일욕심, 승부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수많은 사업들, 수많은 지인들, 더 많은 동생들. 가족처럼 곁에서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얼떨결에 저도 두루두루 챙겨야 할 형님, 네. 누님들 너무너무 많습니다. 어쩌다 시간이 좀 생기면 김장 봉사에, 연탄 배달 봉사에, 쌀 나눔 봉사에, 네. 독거노인 위문 공연까지. 겨울 서해 바람, 네. 서해 바다 바람 맞으면서 김장 한번 해보셨습니까? 아니요. 아이고, 강원도에서 땅끝까지 전국 방방곡곡 안 다녀본 곳이 없습니다. 체력이요? 말도 못합니다. 달리 국가대표셨겠습니까? 그렇죠. 제가 훨씬 젊은데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최근에 선생님께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. 선생님께서 제게 두 달 휴가를 주셨어요. 어이구. 그래요? 몸도 아팠지만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.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과 몇 달 후에 같은 집에서 함께 자란 사촌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.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가수 생활하는 동안 가장 응원해준 두 사람이었는데 음반 내고 공중파 방송 한 번도 못했거든요. 근데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노래할 기회가 생겼어요. 보셨으면 저의 큰 든든한 기둥 이동준 선생님 감사합니다.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실 것 같아요. 엄마, 우리 도호 형 열심히 한번 불러볼게요. 노래 부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. 한번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. 네, 여길스 씨가 이동규 씨와 함께 부를 곡 조항조의 거짓말입니다.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, 돌아온다던 그 말도 거짓말,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행여 나를 찾아 와 있을 너의 그 마음도 다칠까 너의 자리를 난 또 비워둔다. 이제 더 이상 속아선 안 되지. 이제 더 이상 믿어선 안 되지.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. 다시 한 번만 더 나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 주어본다. 어떤 사람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는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거지.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나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. 오직 나만
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3번 여기 있어